출산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자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에 도전. 40kg 감량에 성공한 굴사람 씨. 요요 현상 없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.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주로 하는데 특히 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. 쳐봤을 때 이렇게 쳐보면 복부도 이렇게 쳐삐잖아요. 그래서 복부 운동도 되고 장 운동도 되고 뱃살도 빠지고. 네.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. 뭐 하라고? 아니!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워봐. 뭐 하는데? 누워봐요. 이게 장에 좋은 운동이에요. 이제 자전거 다리 해봅시다. 누웠어. 다리를 이렇게 들어. 우리 부근도 살을 좀 빼셔야 되거든요. 되게 쉽지? 자전거 타. 이렇게 했어. 어, 했어. 계속 해. 내려오는데? 아니, 계속 이러고 있으라고. 진짜 그대로 가. 다시 해봐. 무거워서. 올라가. 다리 움직여봐. 이렇게 하나 둘씩 하나. 어 진짜 내려간다. 어 무거워. 내가 살이 빠지겠다. 운동 후 곧장 주방으로 향하는 굴사남 씨. 갈증이 날 때마다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. 물인가요? 연한 우유 빛깔 음료의 정체는? 운동도 했으니까 장에도 좋은 특별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.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이다? 가루가 있거든요. 그거를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좋고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보일 수 있어요. 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굴사남 씨. 실제 장 상태는 어떨지 장내 세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장내 유익균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.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.